아니, 아직 한 건도 못 올렸어? 어? 방카슈랑스 이거 시작한 지 몇 달이야. 대리 달고 월급 더 챙겨가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? 일은 이따위로 하면서 그냥 버틴 훈장으로 대리 달고 아닌 거 회사에 미안하지도 않냐고! 죄송합니다. 그렇겠지. 자네는 그 죄송하다는 말이 지겹지도 않아, 어? 어이구, 어쩌다 자네 같은 사람이 대학 후배랍시고 내 밑으로 들어왔는지. 아유, 정말. 읽으십시오. 아유, 어이구, 어유, 정말로 내가 돈만 생기면 그냥 이놈의 은행부터 때려치든가 하지, 정말. 아우, 정말. 야, 두고 봐, 두고 보라고. 내가 김석구, 내가 내 이름 석자 걸고 맹세한다, 정말. 내 정말 때려친다. 아유. 어, 야, 나와라. 소주 한잔 마시게. 자, 자. 겨울엔 이거래니까. 하나 더, 하나 더. 그래. 아니 정말 대학 선배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? 선배도 아니지 그런 놈은. 뭐? 놈? 뭐 어때? 까짓 거. 뭐 여기 은행이냐? 그래 그래. 야, 야 기계 풀고 한잔 더 해라. 어떻게 너 같은 인재 몰라보고 볼 수가 있냐? 내 말이 그 말 아니냐고. 아, 요즘 들어갖고 신경 거슬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그냥. 아휴, 어디 주위에 돈 많은 여자 하나 없나? 야,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요즘 은행 살이가 힘들긴 힘든가 보다. 돈 많은 여자 하나 딱 물어서 결혼만 하면은 그냥, 아유 그냥 그놈의 자식 얼굴에 사표부터 그냥 떡하니 붙여주는 건데. 아유. 있긴 있지. 어? 네가 말하는 돈 많은 여자가 있긴 하다마는. 어디? 우리 누나. 취했냐? 내 타입인데. 핸섬하고 성실해 보이고 거기다 술도 한 잔 할 줄 알 것 같고 또 어리고. 정신 차려 이거사. 내일 모레면은 36이에요 36. 누가 그 나이에 여자를 데려가. 걱정 마. 나 뽀송뽀송한 10살 연한테 잡아 데려다가 살 거니까. 뭐? 10살? 미쳤니? 너 나랑 아빠랑 사는 거 보면서도 몰라? 좋지 뭐. 좋기는 뭐가 좋아. 니네 아빠가 나보다 겨우 2살 어리지만은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사는 거 몰라? 어디 가서 젊은 여자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. 걱정으로 늙어. 거기다가 뭐 남자가 나 어리면은 뭐 니 말 고분고분하게 들어줄 줄 알아? 외려 잡으라고 들어요. 니네 아빠도 그렇잖아. 그래도 힘은 좋잖아.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. 남자가 힘 좋으면은 뭐 늙은 마누라한테 그 힘 쓴대? 저게 언제나 철이 들라고 저래? 아메짜 26살? 좋아. 그러다 입에 파리 들어가겠네. 오늘만 11번 차품이야, 알어? 우리 제대로 좀 하자고, 어? 제발 좀! 아유, 직접 나오셨습니까? 아. 제 진염장이 안에 계십니다. 어, 김대리, 녹차 한잔 타와. 예, 예. 에이,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는 것 같구만.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갖고 자르고 있고 진짜. 아휴, 난 녹차나 다. 아휴, 정말. 김 대리님, 손님 찾아오셨어요. 응. 이쪽이세요, 김석구 대리님. 아, 감사합니다. 예.
어, 나 정혁이 누나야. 네? 걔가 전화 안 했어? 걔 나한테 돈 남으면 그거 방카슈랑스인가 그거 들어주라 된대. 아, 예. 10년 만기에 해당되는 건데. 뭐가 이렇게 복잡해? 야, 그냥 네가 알아서 들어줄래? 난 이렇게 복잡한 거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몰라. 예. 아, 그럼 적금은 어떻게 할까요? 그것도 아까 내가 말한 액수 중에서 그거 알아서 네가 좀 들어줘. 예. 자, 그러면 여기 좀 적어주시겠어요? 아니 정말 이 주민번호 이거 맞아요? 왜? 아니 이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셔서요. 뭐? 다들 뭐 그렇게 말하기는 하는데. 자. 아니 그럼요. 누가 누나 날 그렇게 보겠어요? 이 사실인데 이게. 네가 사람 좀 볼 줄 알긴 아는구나. 아니 김대리 어디 갔어? 녹차 가져오라니까 뭐 하는 거야? 네? 아 예. 지금 손님이요. 아니 녹차 가져오라고 했으면 그거부터 가져와야지. 자네 손님하고 최 사장님을 비교해. 예 저기 그게 아니라 이제 제 녹차를 다 타가지고요. 저기요. 예. 아니 손님이 안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. 지점장님 안에 계신가요? 아, 무슨 일로? 아니, 저희 아버님께서 인사 좀 드리고 오라고 그러셔갖고요. 예? 아, 예. 죄송합니다만 아버님이... 여기 거래하세요. 한성무역. 아이고, 황 사장님, 따님이십니까? 아이고, 몰라냈습니다. 자네는...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. 자,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. 아, 아니 지금 보험 들고 있는 중이었는데요. 이건 마저 정리하고 인사드릴게요. 아, 지점장님에 가 계시면은 저희가 다 해다 드리겠습니다. 아니요, 정말 괜찮아요. 오랜만에 석고 보려고 온 건데요, 뭐. 예? 아, 모르셨어요? 저희 아버님께서 석고 때문에 여기 거래하시는데. 제 남동생하고 둘 다 없는 친구라서요. 아주 아들처럼 아끼세요. 아, 예. 김대리, 자네한테 그렇게 훌륭한 친구분이 계셨나? 예. 아니, 제가... 아, 됐네. 김대리, 수고하세요. 아, 예. 되게 고맙습니다. 뭐가? 그냥요. 야, 너 웃으니까 귀엽다. 네? 귀엽다고 짜식아. 어머, 어머, 얘 좀 봐. 내 말이 얼굴까지 빨개지는 거 봐. 야, 그러고 보니까 너 순진하기까지 하나 봐. 야, 말로만 하지 말고 밥이나 사, 그렇게 고마우면. 네? 나 오늘 시내까지 나왔는데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준다? 너 오늘 몇 시에 끝나? 아니, 좀 더 좋은 집으로 가도 괜찮은데요. 왜? 여기 마음에 안 들어? 여기 굉장히 맛있는데요. 아줌마, 네. 여기 감자탕 대짜랑이요? 사리 하나요? 네. 야, 너 소주 좀 하냐? 네? 예, 뭐 조금 제대로 하죠.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이요.
그래? 아니요. 내가 너무 개걸스럽게 먹냐? 아니요. 누나 너무 맛있게 먹네요. 보기 좋아요. 그게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뜻 아니야? 정말 아니에요. 아니요. 누나같이 이렇게 음식 맛있게 먹는 여자 처음 봤어요. 야, 너 이것도 좀 갖다 먹어. 이거. 아, 예. 어때 여기? 아, 너무 맛있어요. 혹시 내가 그랬지? 내가 이 먹는 거하고 이 술에는 일관성이 있거든? 야, 술잔 봤어. 아, 예. 꾹꾹 눌러라. 예. 자, 위하여. 위하여. 야, 이 차는 내가 쏜다. 예. 아, 야. 누나 정말 좋다. 너도 있나?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 성격이 최고야, 최고! 너도 내가 아는 남자들 중에 제일 귀엽다! 누나, 남자들한테 인기 무지하게 많지? 한때는 장난 아니었지. 옛날에 내가 이렇게 다니잖아? 그럼 이 뒤로 거짓말 안 하고 20m는 지섰다? 거짓말? 진짜, 임마! 뭐, 한 30m는 됐을 것 같은데. 야, 네가 뭐 좀 알긴 아는구나. 어? 근데 그 자식들이 나쁜 놈들.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. 아니, 누가 누나 나이를 그렇게 봐요? 사실 누나는 보통 20대보다도 헐머했어. 정말? 야, 이 말이라도 고맙다, 야. 에이, 정말이라니까. 정말 고마워. 아유, 누나. 오랜만에 남자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좋다? 어라? 아니, 나 남자 맞지? 유, 까불어, 자식이. 가자! 아, 누나!
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. 의미를 잃어버린 그 표정. 날 사랑하지 말아요.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.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. 사랑은 끝났으니까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. 이렇게 다시 우릴 줄 알았나요. 아프시면 속에 가만히 떠났어요. 어? 아이, 그러지 마, 그러지 마. 괜찮아.